볼까요? 아, 예. 보실까요? 스텝 올리. 네. 아니, 이게 무슨 전부 다 가수 노래에 관한 이 상들인데요? 근데 이거 뭐야? 이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상은 받으셨는데 가요제 상이 무슨 받침대로 사용하듯이. 아, 와, 정말 100여 개가 많네요. 네. 대단하네요. 보고도 믿기 힘든 방안을 가득 채운 트로피와 상장. 이 모든 게 세훈 씨가 가요제에 참가해서 받은 거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야, 이거 뭐 나가시면 다 대상이네. 최우수상, 금상, 대상. 이게 또 대상인데? 각 지역의 가요제가 있습니다. 아, 지역. 경사, 동네, 김해. 그리고 각 과일 가요제가 있습니다. 사과 가요제, 복숭아 가요제. 미량 얼음골 사과 가요제 이름들이 정말 다 재밌네요. 물가자미 가요제도 있습니다. 물가자미?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 영덕에? 네네네네. 물가자미? 여기 물가자미 우승해서 받은 제 TV가 여기 있습니다. 상품으로? 네네, 여기 있는 거 전부 상품으로 받은 건데 나머지 냉장고나 세탁기는 다 집에 있습니다. 매주 축제와 가요제가 열리는 주말은 세훈 씨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고 100여 개가 넘게 받은 상과 트로피는 노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옆에 보드판이 있어가지고 피트니스 하는 거 스케줄 짜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건 줄 알았더니 와, 이렇게 축제 많고 이렇게 가요제가 많네. 네. 와. 그리고 전국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1월부터 12월까지의 가요제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넣지도 않고 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은 제가 우승했거든요. 반만 있는 거예요? 네, 반만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 파란 거에 뭐 숫자가 적혀 있고 세모 표시 있고 이런 게 뭐죠? 세모는 제가 나가서 한 번도 본선을 가보지 못했던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파란 거는 네? 제가 나름대로 적어본 이 가요제에 우승하면 주는 혜택입니다. 상금이라고 하죠. 상금이라고 하죠. 이거 노동의 대가라고도 하고 네. 네, 상금을 적어놨습니다. 저기 상금이에요? 네. 200은 200만 원이네. 네, 맞습니다. 우와, 500, 700, 1000까지 있네. 네. 이런 게 다 모이면 솔직히 얼마까지? 제가 그래도 기간이 조금 되니까 네.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1000만 원도 넘지 않을까요? 5천에서 1억 사이는 되지 않을까? 5천에서 1억 사이는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상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상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셀 수도 없는 가요제에서 어마어마한 상금과 상을 받다 보니 가끔은 상금만 노린다는 웃지 못할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데요.